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팀장님, 거래처 잘 다녀왔습니다. 뭐야, 아저씨 지금 행색을 보아하니까 잘 다녀온 것 같지가 않은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왜 이렇게 땀을 한 바가지나 흘린 거야? 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혹시 또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냅다 들이박은 건 아니겠? 나는 말이야, 은지 씨가 주차장에 있다고 하면 이 박 팀장 너무너무 불안해. 어머, 아, 저 땀 흘린 줄도 몰랐네요. 아무래도 요즘 좀 봄이라 그런가 기력이 쇠해졌나 봐요. 점심에는 고깃국이라도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팀장님? 저 한 그릇 사주시나요? 그리고 팀장님, 저 운전 실력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은지 씨, 진짜로 주차 힘들면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건 어때? 우리 회사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버스도 많잖아. 아, 대리님,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근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랑 버스 아시잖아요.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거든요. 왠지 또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제 차 타고 다니려고요. 하긴 그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용 운전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장인톤도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아? 아, 대리님, 저 요즘에 버스 안 타고요, 따릉이 탑니다. 뭐, 따릉이? 이 장인턴은 뭐랄까 말투가 상당히 애됐구만. 우리 집 공주님도 이제는 자전거를 따릉이라고 안 부른대. 무슨 뭐 따릉이? 설마 밥도 맘마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겠지? 팀장님, 아, 따릉이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름이잖아요. 회사 앞에도 공공자전거 대여소 있는데 못 보셨어요? 초록색 자전거 그거요. 요즘 따릉이 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지역별로 공공자전거 요즘엔 다 있잖아. 광주 공공자전거 이름이 다랑깨라는 말 듣고 나 엄청 웃었다니까. 아, 그렇구만. 이 그나저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뭐 그러면 다리 운동도 되고 기름값도 아끼고 거참 일석 다정했구만. 은지씨도 말이야, 차라리 이 따릉이를 타보는 건 어때? 팀장님, 저 주차도 잘 못하긴 하지만 자전거를 더 못해요. 세발 자전거라면 모르겠지만 뭐 자전거도 연수를 해주시는 건가요? 자전거를 못타? 아, 안되겠다. 점심시간마다 이 박팀장에게 특훈을 받으라고. 자전거는 말이야,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말했지만 이건 명언이야. 자, 명언 제조기 박팀장의 말 다들 받아 적어.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 네, CS의 달리기 함께 했습니다. 2316 청취자님, 와, 너무너무 능숙하시다. 1인 다역. 이렇게 보내셨고, 1971 청취자님, 조현재 아나운서님, 탤런트가 많네요. 성우에도 성공할 것 같아요. 아나운서계의 성우? 아니다. 아나운서계의 개그맨.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개그 음원, 근데, 아, 사실 다른 거는 좀 자신이 없어요. 개그우먼 하면은 좀 평소에도 웃겨야 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 아재 개그 뭐 이 정도밖에 없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더 갈고 닦아서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웃음 폭탄, 웃음 제조기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극한 상사에서는요, 코로나19로 공공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요즘 길에서 초록색 자전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2월과 3월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20% 이상 줄었고요. 반대로 따릉이는 최대 90% 이상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출근 시간 이용률이 20.46%, 퇴근 시간은 93.33% 각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나랭이가 개방된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이용하게 된 건 아닐까라고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나랭이와 대여소를 매일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요즘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주말이면 운동 부족과 우울감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는 이 공공자전거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뭐 지금 저는 자전거를 탈 수는 없긴 하는데 산책할 겸 해서 주변 가까이 이제 뭐 집 근처 이렇게 나가서 산책 좀 하는데 이 공공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오늘 퀴즈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선물 창고 활짝 열어뒀으니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재치 있는 오답 그리고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날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예습 채팅창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중인 빨간 글씨 떠있는 그거 들어오시면 바로 저와 네, 제 얼굴을 딱 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도 무료로 나누실 수 있고요. 아, 7942 청취자님, 인천 연수구 비가 내려요. 2629 청취자님, 김포 통진 비가 많이 내립니다. 6774 청취자님, 오늘 비가 벚꽃 다 떨어뜨리겠어요. 2020년 벚꽃 구경은 좀 건강한 2021년에 하는 걸로 기약해야겠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비가 아니더라도 벚꽃이 이제 거의 지긴 했더라고요. 오가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한 색깔의 꽃이죠. 철쭉 요런 거 좀 피기 시작했던데 우리 꽃 구경은 내년에 하자고요. 5653 청세님, 문자 보내는 순간 엄청 큰 천둥 소리가 나네요. 봄비 하면 왠지 모르게 작은 보슬비가 연상되는데 천둥 소리 나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오늘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런 천둥 소리나 번개 깜짝깜짝 놀라면은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왜 그래? 뭐 잘못한 거 있어?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6055 청취자님, 봄비가 제법 내립니다. 올해 농사도 풍년되겠어요 하셨는데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996 청취자님, 점심 먹고 항상 조현진이 목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머나 항상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 오늘 처음이시네요. 새싹 청취자님이신데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많이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나 이거 이 웬 반가운 문자입니까? 0900 청취자님, 저 청출 조사 전화 받았어요. YTN 라디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라고 답했네요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제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뭐 물론 청취자분들이 맨날 얘기해 주세요. 아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 함께 마음을 넣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또 네 성적표는 네 성적이 좋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